자,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촉촉한 목소리. 새벽 방송에나 어울릴 법한. 네. 본인 목소리가 약간 좀 이렇게 숨이 많다는 거는 제 방송 출연 전에 제가 지적하기 전에도 알고 계셨나요? 예, 알고 있었어요. 아. 예. 어렸을 때도 합창단 같은 데서 노래할 때면 네. 항상 제일 낮은 성부에 속했었고. 그러니까 음역대의 문제가 아니라 네. 성대를 덜 비비시는 거라고 아, 생각해요, 저는. 제가 거기까지 게으르군요.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왜 성대가 이렇게 저도 배운 건데. 왜 매미가 울잖아요. 빨라지잖아요. 그게 높은 음을 내는 게 아니라 느리게 비빌수록 저음이고 이게 빨리 비벼질수록 고음이 나는 거라고 쳤을 때 성대가 딱 붙어서 비벼지면 진성이 나는 거고요. 아 이런 거 이게 하 하면 성대에 힘을 빼고 성대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비벼지면 그런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가성이. 그래서 호흡이 많은 분들은 약간 좀 진성보다는 약간 가성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다는 제가 괜한 얘기를 했네요.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성 연습을 통해서 목소리가 바뀔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동쪽을 보면서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보컬 트레이닝 하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뭐 지금 너무 섹시한 톤이 좋은데 혹시 그런 게 약간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면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희망이 생겼어요. 예. 자, 어쨌건 첫 방송 듣고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이. 이동진 퇴근이다. 아, 너무 우리 좋은 게스트를 찾은 것 같다, 그러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첫 방송이라 아마 반도 안 보여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좋아한다면. 예, 완을 보여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온을 보여줬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부담이 돼서 입을 뗄 수가 없네요. 살짝 보여드리죠. 강명숙 씨가 아, 김일희 기자님은 목소리도 말투도 화법도 참 글하고 닮았네요. 살풋한 낯가림 속에 고농도의 지성이 부담스럽지 않은 농도로 전달됩니다. 참 좋네요. 이동진 기자님의 시대는 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 같은 기분이에요. 환영합니다. 제가 볼 때 이동진 기자의 시대는인데 아마 님을 저희 작가들이 넣어준 것 같아요. 자 이슬기님 늘 신의 21 기자로만 접했는데 상상 그 이상으로 목소리가 좋으시네. 그러니까 목소리가 진짜 매력이세요. 목소리에 사람 성격이 묻어나는데 기자님은 진중하고 담담하고 참 깊으신 것 같습니다. 토요일에 또 하나의 즐거움이 생겼네요. 앞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잘 들을게요. 어떠십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근데 그 성격 얘기하신 부분은 저랑 가까운 분들은 이걸 듣지 말으셔야 할 텐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격이 어떠신데요? 본인의 성격을 본인이 이렇게 평가해 주신다면? 제 성격은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좀 그러니까 목표를 낮게 잡아서 실망을 덜 시키자 이런 신조. 스스로든 남이든. 좀 자신감이 없으신 스타일인가요? 그러니까 좀 높은 목표를 지향하기보다 네. 그러니까 그릇을 작게 해서 웬만하면 그걸 채우거나 넘치게 하자. 소극적인 성격이에요. 대부분 작가의 뭐 원동력 중에 하나가 컴플렉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공감하시나요? 뭔가 창작하는 사람들의 뭔가를 못 가짐 뭐 그런 비슷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 불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불안감이 확실히 창작의 에너지인 것 같긴 해요. 물론 전 창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네, 글 쓰시잖아요. 예, 글은 쓰지만 그건 기사잖아요. 근데 기사도 창작이죠. 어쨌든 이제 뭐 커서가 반짝이는 백지 화면을 두고 앉아 있을 때 마음은 그게 기사든 소설이든 뭐 본질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불안함이 어떤 동력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딘가 높은 데서 낭떠러지 끝에 서서 불안해하고 있을 때 그때 그게 어느 순간 앞으로 나가는 힘이 될 때가 있긴 나를 밀어가는 힘이 될 때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너무나 평화롭고 네. 세계와 불화가 하는 점이 하나도 없고 모든 네. 게 만족스럽고 그러면은 굳이 음악을 나오지 않겠죠. 네, 음악을 만들거나 뭐 글을 쓰거나 그럴 필요성을 내 안에서 너무 충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 못 느끼지 않을까 아니면은 쓰더라도 굉장히 일상적인 그러니까 일로서의 글 이런 것밖에 못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렇군요. 자, 일단 노래 한 곡
추천해 주시는 거 듣고요. 우리가 오늘 킹스피치에 대해서 조지 6세군요. 이 사람 이름이 뭐였죠? 아, 배우 이름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콜린 퍼스. 그래요. 콜린 퍼스. 예. 너무 좋아요. 아, 좋아하는 배우세요? 근데 심지어 저는 뭐 나중에 유명해졌을 때에 좋아했던 건데 제가 케이블 TV를 좀 많이 보거든요. 예, 케이블 가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하여튼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시니까 그분은. 그 진짜 썩 옛날 영화 같은데도 이렇게 보이고 그런 걸 보면 나이가 꽤 있는 것도 같고요. 예, 제가 사실 생년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네. 아주 예전에 뭐 영국 TV에서도 활동을 하고 네. 그런 시절까지 생각을 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일했던 배우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자, 하여튼 우리 킹스피치에 대한 이야기, 거기 나오는 그 조지 육스에 대한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 들을 거고요. 거기에 붙여서 그 작품에 대한 혹은 배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곡 선곡은 뭘 골라오신 건가요? 네, 오늘 타인들 앞에서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겪는 고통 이런 얘기를 주로 하게 될 것 같아서 네. 말에 관한, 이야기에 관한 노래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네. 에픽하이의 워드킬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점 목소리가 거칠어지시는데요. 네. 우리 허스키한 김일희 기자님과 함께하는 영화 사람을 만나다 첫 번째 기자님 추천곡은 에픽하이의 워드킬 되겠습니다. 에픽하이 원래 좋아하시나요? 예,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뭐 기자님의 선곡을 듣다 보면 예, 취향도 알 수 있게 될 텐데 일단 에픽하이로 시작했고요. 타블로가 뭐 오늘도 뭐 어젠가요? 기사가 봤는데 뭐 이제 음악 작업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아직 사람들 많은데 못 나오겠대요. 약간 공항 같은. 예, 그렇죠. 네. 그것도 말이 사람한테 내는 상처가 뭔지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요. 하여튼 어쨌든 빨리 좀, 김혜리 기자님도 팬인데. 아니, 제가 팬이라고까지는 얘기는 안 했는데. 아,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좋아합니다. 아, 좋아하는데 팬은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팬이라는 말은 조금 더 뜨거운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서태지. 알겠습니다. 네. 서태지 좋아하시잖아요. 예, 좋아합니다. 서태지 팬이잖아요. 예. 예. 서태지는 팬이죠. 에픽하이는 팬은 아닙니다. 그냥 좋아하는 거지. 제 반응이 재밌으신가 봐요. 전 그냥 좋아요. 그 어느 정도 선까지가 돼야 팬이 되는 건가요? 글쎄,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작품을 듣고 보기 위해서 뭔가를. 아, 뭔가 지불하고 소비할 때. 예, 그렇죠. 때. 그 대가? 비용? 예. 이런 거 치를 수 있을 때. willingly. 예, 네. 기꺼이. 기꺼이. 그렇군요. 그럼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네요. 재판 사보신 적 있나요? 아, 그 대신 이 먼 길을 와서 이렇게 자리해 주신다는 건 우리 프로그램의 팬이 돼 주신다는 뜻인가요? 아, 팬이라기보다 글쎄요.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예. 아직 갈 길이 멀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피치에 대한 예. 얘기할 텐데요. 좀 예. 풀어봐 주실까요, 그러면? 예, 이 킹스피치에서 주인공인 조지 6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네. 조지 6세는 이제 현재 영국의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의 아버지예요. 네. 조지 5세, 그러니까 이 조지 6세의 아버지가 서거를 했을 때 바로 왕위를 이어받은 거는 에드워드 8세였어요. 네. 근데 이 에드워드 8세는 조지 6세의 형인데 네. 이분이 심슨 부인하고 로맨스가 있었죠. 그래서 두 번을 이혼한 미국 여성이었는데 네. 이제 이 여성과의 사랑을 위해서 왕위를 포기를 했다는 얘기로 굉장히 그렇죠, 역사에서 유명한 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졸지에 아무튼 그 동생인 조지 6세가 왕위를 이어받게 됐는데 네. 이 조지 6세한테는
아주 오래된 한 4살, 5살 때부터 알았던 말더듬증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더듬증이 어떤 문제를 발생을 시키냐면 이 당시에 왕이 갖고 있던 권력이라는 건뭐 헌정사의 어떤 권력도 아니고 입헌군 주제잖아요. 영국이 그렇죠. 헌정사의 권력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전쟁 선전포고를 할수 있는 권한도 아니고 사실 왕이 할수 있는 일은 연설뿐이에요. 그렇죠. 네. 연설뿐이고 국민들의 사기를 고무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뭐 국가의 정신 같은 걸 표명한다거나 그러니까 그가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공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연설인데 네. 왕이 될 사람이 말을 더듬는 거죠.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게 극적인 캐릭터가 되는 거고요. 사실은 보통의 영화라면 그 에드워드 8세 같은 세기의 로맨스를 한할 그런 텐데. 인물이 주인공이고 네. 그러니까 조지 6세 같이 조용한 캐릭터는 사실은 그 하위 플롯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조연으로 배경에 머물러 있을 만한 인물인데 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될수 있게 한 부분은 바로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결함하고 정면으로 대결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점 때문에 주인공이 될수 있었던 거죠. 죄송합니다만 전그 영화를 못 봤습니다. 광고만 실컷 보고. 네. 그래서 결국 정면으로 대결해서 예. 이기는 건가요? 그 스포일러가 되지 않을까? 물론 알겠습니다. 역사적 사실이긴 하지만, 네. 근데 그 연설을 못한다는 점이 더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라디오 생방송이라는 게 처음 도입이 됐어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왕이 이제는 이제 국민들한테 집집마다 목소리가 들어가서 말을 걸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영화 속에도 대사가 나오는데 조지 5세 아버지가 이제 우리가 왕실, 그러니까 로얄 패밀리가 말 타고 앉아서 폼 잡는 것만으로 할수 있는 일은 없어졌고 네. 이제는 이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신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마음을 맞춰주고 비위를 맞춰줘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로 전락했다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라디오 매체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왕의 연설이라는 게 광장에 모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옆에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국민 개개인들한테 어떤 정신을 고취하는 역할을 하게 된 거고 그게 사실 왕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왕이 됐는데 더듬어요. 말을 더듬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드라마틱한 점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좌절을 하게 되고. 왜 더듬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예, 왜 더듬게 되냐 이러면 뭐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주로 유년기의 이야기 이렇게 네. 나오는데요. 이 조지 6세는 어렸을 때 다리는 안장다리였고 네. 그리고 왼손잡이였어요. 저도 살짝 안짱이었었는데요. 아, 진짜요? 네. 더듬진 않습니다. DJ인데 더듬으면 정말 괴로울 것 같아요. 뭐, DJ가 되지 않았겠죠, 그랬으면. 정답은 띵떡. 죄송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다리는 보철을 대서 교정을 하고 예. 왼손잡이도 이제 교육을 받아서 오른손으로 억지로 고치고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아, 영국도 왼손잡이에 대한 그런 게 있나요? 아마도 이게 상류층이기 때문에 그런 편견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아 내가 원래대로의 나는 뭔가 고쳐야만 되는 사람이다 이런 압박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말에도 적용이 돼서 말을 더듬었고 네. 뭐또 유모가 몰래 학대를 하기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학대라는 게 왕자니까 뭐 심한 건 아닌데 좀덜 사랑받는 그런 형제 중에서 좀 조용한 아이고 자기의 능력을 덜 보여주는 아이였고 네. 그 형인 에드워드 8세는 영화에서도 잘 묘사가 되지만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스타일의 남자예요. 네. 그러니까 가령 아버님이 편찮으시다 그러면 나도 슬픈데 형이 먼저 앞에서 가서 뭔가 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난할게 없어. 할게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감정을 안쪽에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나는 그릇이 작다. 난할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이렇게 네. 스스로에게 좀 최면을 걸어왔던 그렇게 성장을 했던 남자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여기 뭐 우리 청취자분들 뭐 유명한 영화고 뭐상 많이 탔다 그러면 또 우리나라는 또 가서 열심히 보잖아요. 보신 분들도 많고 못 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영화 자체가 기자님 일단 아주 호평을 한 영화인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셨었나요? 예, 맘에는 들었고 네. 사실 이 영화가 올 초에 오스카에서 작품상하고 남우주연상을 포함해서
트로피를 4개 정도를 가져갔는데요. 네. 그때 좀 논란은 있었죠. 사실 그때 경쟁을 했던 영화가 소셜 네트워크, 그러니까 저 데이비 핀처 감독의 네. 소셜 네트워크였는데 그 영화가 작품성으로는 더 비평가들한테는 더 좋은 평가를 받았었기 때문에 네. 논란은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킹스 스피치의 훌륭한 점은 사실 그 한 개인이 말을 더듬는다는 증상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게 2시간짜리 영화의 소재가 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을 갖고 그것이 별것으로 만들어낸 그 연출력과 각본 이런 거에 대해서는 평가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 영화에서 제일 즐겼던 부분은 이 조지 육세 역할을 맡은 콜린 퍼스하고 이 그러니까 스피치 테라피스트라고 하죠. 네, 예, 치료하는 사람. 예, 그 말더듬 증을 치료하는 치료사로 나왔던 제프리 러쉬가 아무래도 장면이 장면이니만큼 1대1 연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치료하는 과정에서. 근데 그게 뛰어난 배우 두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예, 예. 우아한 그 주고받는 연기란 게 어떤 것인가를 시전을 해보였던 그런 영화가 아닌가. 그렇죠. 뭐, 뭐 미술이나 혹은 조명이나 영화를 보면 이 얘기하고 넘어가죠. 저는 뭐 하나라도 그죠?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진짜 연기가 좋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앵글이나 영상미가 뛰어나다던가 아니면 그 영화 미술이 너무 이쁘다던가 혹은 연기는 별로였는데 대본이 진짜 좋다던가 혹은 뭐 음악이 너무 막 마음을 찌른다던가 하나도 조건이 해당되지 않는 영화들이 가끔 있잖아요. 이건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 하는 특히 한국 영화 중에 그런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아주 유명한 예. 그 한국 영화 제작자 분을 만났죠. 흥행에는 아주 성공한 계속 욕만 하는 거 있잖아요. 왜 때리고 욕하고 팼다가 때리고 욕하고 팼다가 자리에서 만났는데 한국 영화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자 그랬어. 저 너무 싫다고 그런 특히 그런 영화 있잖아요 하면서 이름을 딱 댄 거예요. 그 영화 제작자. 옆에 있던 매니저가 저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아니 왜? 아, 이건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근데 뭐 그 제작사도 인정하더라고요. 뭐 돈 벌려고 한 것도 좀 있다. 뭐 그걸 무마가 되셨어요, 근데? 예, 뭐 예, 그분은 계속 잘 나가고요. 저는 그냥 조용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되게 잘 나가고 그 사람 힘든 사람이었으면 아주 욕을 많이 먹었겠지만 예, 제 얘기 따위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자, 노래 한 곡 더. 어, Kings of Convenience 좋은데요. 예. 이거 골라오신 거죠? 예. I'd rather dance with you. 예. 유는 예. 누군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취재를 못 해봤고요. 예, 예. 이 노래 가사 중에, 뭐, 첫 소절인 것 같은데요. 네. 난 당신과 이야기를 하느니 차라리 당신과 춤을 추는 쪽을 택하겠어요.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대화는 굉장히 인간이 할 수 있는 훌륭한 유희 중에 하나지만 두 사람의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쾌감을 가질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지만 네. 그 말이라는 것의 한계, 언어라는 것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같이 춤을 춤으로써 대화보다 더 잘 소통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골라왔습니다. 알겠습니다. Kings of Convenience의 I'd Rather Dance With You 듣고요. 제가 춤에 관한 이야기를 돌아와서 하겠습니다. 아, 지금 시간이 그래서 우리 2부로 넘어가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MBC FM for you. 자, Kings of Convenience의 I'd Rather Dance With You 라는 곡이었습니다. 춤 춰보셨나요? 남자랑? 예. 어디서요? 클럽이요? 아, 그럼 부비부비 뭐 이런. 아니요, 그런 시절은 아니었어요, 네. 그때는. 예. 그러면, 아, 블루스? 아니요, 블루스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같이 춤췄다는 게 그런 뜻인가요? 아, 그러니까 각자 서서 이렇게 흔드는 거 말고, 누군가를. 그러면은,
아마 제가 정신이 멀쩡할 때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요. 솔직하시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춤 문화가 없잖아요. 예. 외국엔 프롬이 있어서 뭐 춤을 그쵸. 자연스럽게 배우고 우리나라는 약간 댄스 그러면 사교 댄스 왠지 좀 이상한 느낌? 그럴 필요가 없는데요. 예. 제가 언제 느꼈냐면 그 외국인 김조한 씨 때문이죠. 솔리드에 그 외국 출신들끼리 모인 자리가 있었는데 술자리가 좀 무르익은 거예요. 옛날 일입니다. 거기 어떤 여성분이 있었는데 되게 음악이 좋은 바에 갔어요. 그러니까 뭐 맥주도 있고 뭐 위스키도 있고 한. 거기 먹다가 아, 춤 혹시 추겠냐 그런 거예요. 여자가. 나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혹시 나랑 춤추겠냐고 호감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전 춤 못 추거든요. 게다가 누굴 안고 스텝을 밟아본 적이 아예 없잖아요. 아까 그런 춤을 생각하신 거예요? 스텝을 밟아요? 아니, 그런 춤이었어요. 아, 그 친구가 원한 게. 아. 그래서 제가 아 나는 춤 못 춘다고. 그랬더니 여자애가 되게 무안해하면서 화장실로 간 거예요. 아마 거절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넌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돼먹었냐. 그런 짓을 어떻게 여자한테. 심지어 뭐, 여자가 먼저 애석한 것도 대단한 건데. 그래서 난 진짜로 못 춘다고. 출 줄 알면 추지. 해서 나중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아, 난 진짜 못 쳐서 그런데 뭐 가르쳐주면 뭐. 근데 별거 없거든요. 네. 그냥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데 껴안는 건 아닌 건 같아요. 물론 스텝이 있고 그중에 뭐 잘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탱고가 그렇듯이 뭐 예를 들어 정말 가까운데 닿진 않는. 그렇죠. 게다가 내가 항상 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두는 거리가 예, 그렇죠. 쉴드 안으로 누군가를 초대하는 거니까 아,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서 얘기하는 그 댄스 뭐 I'd rather dance with you 뭐 댄스가 어쩌고 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거랑 외국 사람이 느끼는 건 상당히 다르겠구나라는 걸 그때 배웠죠. 자, 영어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요. 이 말 더듬는 사람이 두 시간 동안 이 더듬증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라는 게 왜 이게 그렇게 가능했을 건지 이 캐릭터 상에서 이 사람이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포인트 같은 게 있나요, 그러면? 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결국은 이 사람이 말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게 꼭 그 왕으로서의 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만은 아닌 점이 있어요. 왜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연설을 하려고 마이크 앞에 앉았을 때 이 사람은 정말 굉장히 거대한 악마하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마이크를 써서 매일 방송을 하시니까 느끼겠지만 그걸 듣는 사람도 느끼는 거예요, 국민들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마침 2차 대전이 시작될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때 국민들을 고무하기 위해서 이제 국왕이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는데 네. 그때 너무나 매끈하게 말을 잘하는 국왕이 안락의자에 앉은 톤으로 편안하게 짐은 백성 여러분의 고통을 함께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렇죠. 국민들이 이렇게 들으면서 아, 저 사람은 자기의 장애와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그런 톤과 목소리와 화법을 가진 왕이 매번 애를 써서 그렇게 말을 한마디씩 꺼내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공감대를 이끌어냈다고 해요. 인간적으로 느끼는 거구나. 그렇죠. 아, 그리고, 나랑 같은 사람이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 영화가 착안한 지점도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국왕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이 조지 6세를 어떤 뭐 금마차를 타고 가고 있다거나 네. 뭐 리무진을 타고 가고 있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영화 전개상의 중요한 지점인 대관식조차 보여주지 않아요. 굉장히 일상적인 그 세팅 안에서 보여주는 걸 시나리오에 초점으로 삼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그냥 복도에서 초조하게 연설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실내에서 자신의 선생님하고 안간힘을 다해서 말을 연습하고 있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일단 보통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카메라 앵글 같은 것도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항상 인물보다는 살짝 위에서 내려다보는 식으로 그다음에 조명은 얼굴이 살짝 창백해 보이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상당히 왜소하고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다라는 인상을 시각적으로도 잘 보여줬어요. 그렇겠군요. 위에서 네. 찍으면 약간 예, 부감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약간 사람이 작아 보이고요. 그렇죠. 발에서 찍으면 좀 길어 보이. 그렇죠. 아이돌들 왜 쫙 앞으로 나오면서 예. 군무할 때 네, 그런 앵글이 있다면서요. 앞에 앵글 하면 다리가 길어 보이면서 커 보이죠, 사람들이. 예. 네. 그러니까 이걸 뭐 두드러지게 부감으로 찍지는 않는데 이 영화를 약간, 그렇죠. 이 영화를 잘 보면은
좀 서브리미널 효과 그 정도의 효과일 수도 있지만 네. 영화를 잘 보면 굉장히 비영화적인 소재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쇼트나 앵글 같은 게 약간의 그런 심리적 효과가 들어가게 인물을 약간 코너로 배치한다거나 여백을 옆에 많이 둔다거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위에서 내려다본다거나 그런 식의 안배가 보여요. 네. 그리고 또 이 캐릭터, 그러니까 조지 육세가 또 발휘했던 힘이라고 하나 제가 더 생각해봤던 거는 네. 그 당시에 그 적국에는 엄청나게 연설을 잘하는 독재자들이 있었잖아요. 히틀러라든지 뭐 무솔리니라든지 이런 지도자들은 네.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죠. 역사상 제일 잘하는 사람들인데요. 근데 네. 그 잘하는 말로 무엇을 했느냐는 거는 사실 또 다른 문제잖아요. 네. 근데 그런 종류의 지도자하고 굉장히 대비가 되죠, 사실은. 이 영화를 보고 나면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들처럼 권력을 가진 존재는 아니요. 입헌군 주제 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인간 대 인간으로 봤을 때,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기록 영화의 히틀러의 모습하고 이 조지 육세의 모습이 대비가 되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훨씬 인간적인 느낌을 많이 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감독이 많이 그 점을 강조를 하고, 의도적으로. 예, 시각적으로 전달을 하려고 했고,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삐딱한 시선이 이 영화의 어쨌건 모티브군요. 그러니까 신격화된 어떤 진짜 막 되게 왕 같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네. 게다가 약간의 또 일반 사람들보다 더 힘든 장애가 있는 네. 싸워내는 그런 과정을 그린 거군요. 궁금한데? 보고 싶은데요? 아. 저한테도 뭐 물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고요? 예, 사실은 제가 조지 육세를 생각을 하면서 성시경 씨한테 물어봐야지 하고 생각했던 네. 질문들이 있어요. 성 조지입니다. 성 조지. 세인트 조지. 예, 괜찮은데? 평생 그 어눌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좀 말도 많고 좀 어렸을 때부터 까불까불하고 빨리 캐치하는 그러니까 이런 성격들이 어렸을 땐 좀 정신없고 많이 까불죠. 그래서 많이 떠들고 많이 흉내내고 그러니까 제가 가진 채 언어적인 능력은 아마 그 카피를 잘하는 그러니까 흉내를 잘 내는 거에서 오는 것 같아요. 언어라는 것은 그러니까 발음이나 이런 것도 전 외국에 산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봤을 때 흉내를 빨리빨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흉내 잘 내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영어나 외국어도 훨씬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어눌한 적은 별로 없었던 듯합니다. 그 음성이 좋다는 게, 음색이 좋다는 게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으세요? 아, 목소리 톤이요? 네, 내가 좋은 목소리를 가졌다는 게 말을 하는 데 자신감하고도 관계가 있을까요? 그럼요. 전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아니죠. 박경림 씨 말 잘하잖아. 근데 그 자기 목소리... 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높은 톤은 말 못해, 뭐 허스키한 말 못해가 아니라 내 목소리에 대한 내 자신감의 문제가 아닐까요? 전 제 목소리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아, 또 안티 한 3만 명 확 생기고. 아니 왜냐하면 예. 이제 방송하시니까 다시 듣게 하시면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혹은 방송을 하시면 네. 그럴 기회가 사실 평범한 사람들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저도 아 예전에 삐삐 쓸 때 왜 음성 사서함에 자기 목소리 처음 들으면 깜짝 놀라잖아요. 사실은 저희는 인터뷰 녹취를 풀 때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아 그렇죠. 예, 제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민망함. 근데 전 직업상 빨리 내 목소리랑 익숙해져야겠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처음엔 당황스러웠는데 나중에는 아 내가 이런 놈이구나 목소리가. 전 그 과정을 지나긴 했죠. 그러면 대중들 앞에서, 지금 앞에서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 방에서 얘기하는 걸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일에 대한 공포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으세요? 아, 진짜 말투, 예. 우리 김혜리 음악도시의 성시경 게스트인데요, 갑자기. 그러니까 전 오해가 참 많은 편이라, 네. 제가 오해를 살짓도 많이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말의 선택이나, 약간,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과 스트레스는 가져본 적은 있지만 라디오를 할 때는 저는 많은 사람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해요. 예. 그러니까 점대점이니까 라디오는 네. 이런 TV처럼 면대면의 만남이 아니라 그래서 더 솔직해지고 편안해지고 다정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말도. 근데 TV에 나가면 조금 사람도 많고 날 좋아하는 사람도 볼 거고, 날 싫어하는 사람도 볼 거고,
누가 볼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약간 떨립니다. 근데 지금 방금 말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단 한 사람에게 말하듯이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떤 무대 공포증인데 이게 일종의 대중들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게 그걸 극복하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에 본 영화 속에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연주를 해라. 한다고 생각해라.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너를 위해서 연주한다고 생각해라.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그것만이 무대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아, 쉽지 않습니다. 물론 쉬우면은 모두가 잘하겠죠. 저는 콘서트 때는 정말 안 떨거든요. 근데 방송할 땐 정말 떨어요. 근데 티가 잘 안 나는데. 아, 지금도 떨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 라디오나 제 콘서트 말고 음악 순위 프로나 혹은 뭐 스케치북이나 뭐 예를 들어 공개 방송이나 이럴 때는 좀 많이 떠는 편인데 예전에 거리의 시인들인가? 외국 세션들을 팀원으로 썼던 팀이 있었는데요. 공개 방송이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흑인 키보디스트였는데 내려오면서 그러더라고요. Enjoy. 저는 막 심장이 터져나가고 있는데 지금 아 맞아. 일단 내가 즐거워야 사람들도 즐겁고 내가 슬픈 노래를 슬퍼야 사람들도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올라가기 전에 자신이 평상시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거죠. 무대 뒤에서. 그러면 좀 덜 떨려요. 왜냐하면 약간 내가 너네보다 위에 있어서 내가 주는 에너지를 너넨 받을 것이다. 라는 자기 최면이 순간적으로 그런 구도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머릿속에. 막 하면 몸이 팍 떨리면서 이상한 용기가 생긴다 해야 되나?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영화를 안 보신 거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이 영화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스피치 훈련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조지 육세가 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선생님이 시키는 거죠. 욕을 하라고. 자신감을 위해서. 예, 욕을 하고 너 혼잣말 할 때는 안 더듬지 않느냐. 노래할 그치. 때는 안 더듬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도중에 욕을 섞어서 외쳐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극복을 해나가죠. 하여튼 약간 무대 공포와 혹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저희 직업군의 사람들도 보면 공감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예, 특히 저는 방송에 관한 어떤 뭐 생각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영화이기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방송 들어오시기 전에 화장실에서 막 욕하던 여자분이 김혜리 기자님. 처음 들어보는 욕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자 화장실에 굳이 들어오려고 했던 아니, 그 밖에서도, 남자분이 성시경 씨. 밖에서도 들리더라고요. 아, 실현당했나? 자, 농담입니다. 아시죠? 자,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야, 장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장기하와 얼굴들 골라오셨는데요. 이 노래는 왜? 근데 매번 저에게 이유를 물어보시면 제가 참 말씀드릴 게 궁한데. 아니, 그냥 좋아하는 이유? 예, 아니, 그건 팬 아니잖아요. 그냥 좋아하시는 거죠? 아니, 이 노래는 제가 그냥 들어보고 싶었어요. 새로 앨범이 나와서. 아. 예. 아, 뮤직비디오 마음에 드셨다고? 예, 뮤직비디오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장기하와 얼굴들의 신곡이군요. 네, TV를 봤네. 자, 장기하와 얼굴들의 TV를 봤네. 김혜리 기자님이 그냥 듣고 싶어서 신청하신 노래. 아니, 근데 듣다 보니까 네. 장기하와 얼굴들의 음악의 특징이 말하기와 노래하기 사이의 경계가 좀 허물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그럭저럭 관련이 있는 선곡이었네라는 아, 그렇군요. 만족함이. 방송이 되게 빨리 느시는 것 같아요. 저번 시간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우시고. 네. 어떻게 첫 방송을 주변에서 모니터 하신 분들이 있나요? 아니, 주변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좀 알려주세요. 여기저기 라디오 한다고. 아, 그러면 어떤 즐거움이 있나요? 남들이 알게 되면. 아, 그래서 본인이 한 방송이 시청률이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나요? 아,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 예전에 했던 이 기자가 했던 말이거든요. 어떤? 자기는 자기 방송이 예. 청취율도 좀 덜 나왔으면 좋겠고 시청률도 좀 안 나왔으면 좋겠대요. 자기는 그런 성격이라고. 전 공감은 되더라고. 뭔지 알겠어요. 약간 자신이 모니터되는 게 약간 부끄럽고 좀. 그러니까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방송하고서 네. 그러니까 전 작가님들한테 얘기를 듣기로 그냥 편하게 와서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되게 나이브하게 그래 그리고 상대는 대화의 달인이시니까 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방송을 하고 정신을 차려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대화는 대화인데 남들이 듣는 대화인 거잖아요. 그걸 잊어버려야 돼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연주하라고. 그리고 또 하나. 네. 남들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밑에 알고 있어야 돼요. 아. 그걸 앞에서 알고 있으면 방송이 안 됩니다. 그 의식을 내 마음에 약간 지하나 이런 쪽으로 내려보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킵은 해놔야죠. 방송에서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상대로 많이 배우게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자 킹스피치에 대해서 거기 나오는 조지 육스에 대한 캐릭터를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어쨌건 뭐 배운 게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살짝 했던 얘기인데 무대에 서든 어디에 있건 간에 자기를 위해서 엔조이할 때 아마 가장 자연스럽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들을 없애가는 과정이 나이 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요령을 터득해가는 게 네. 예, 성숙해지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점점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예, 저도 네.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뒤에 광고가 없네요. 네, 가레스 게이츠라는 가수도 말을 더듬증이 있는데 노래할 때만 안 더듬는 네, 가레스 게이츠의 Say It Isn't So 들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